베트남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사회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쓰신 반전이 있는 베트남사.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 책을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면 4시간 50분. 제법 간다, 그쵸? 그래서 이거 중국 대륙을 쫙 지나가가지고 여기 호치민까지 4시간 50분 비행을 하면 이제 도착하게 되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 옆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요렇게 미얀마. 그러니까 북쪽은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길쭉하게 뭐 여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베트남 여행지 다낭, 어디죠? 다낭, 그 다음에 하노이, 여기 이제 수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치민시,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도시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요 세 지역은 지역 감정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지역 감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 있었잖아요. 우리가 참전했던 그 전쟁도 여기 북 베트남하고 남 베트남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한 그런 거 있고, 베트남의 정치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노이가 되겠고요. 다낭은 아시겠지만 여기 비치가 쫙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 그래서 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행 휴양지, 그렇게 다낭이 있고요. 여기 호치민이 이제 경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치민이 제일 잘 살아. 마치 중국의 상해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 베트남이 엄청 활발해지고 있다 하면 어디를 얘기한다? 호치민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너무 못 사는 데도 많고,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상향으로 못 살아도 좀 어느 정도인데, 여기는 이 차이가 아주 심한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국내 교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철도가 제대로 된 철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노이에서 지금 이 그 국토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한 3배 정도 돼요. 3배 정도의 길이 그렇게 좀 되는데, 여기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하면 34시간 걸려. 육로로는 34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로 2시간 10분 거리인데, 다낭에서 호치민까지 육로로 18시간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 보면 너무한다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돈 벌 거 많다 이 느낌 들죠. 제대로 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있잖아요.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하잖아요. 신북방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러시아를 메인으로 하고 몽골이라든지 그 스탄 3개 국가 있잖아요. 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래가지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 루트를 우리가 뚫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이 요새 쓰는 말이 신남방 정책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어느 나라다? 이 베트남이었던 거야. 베트남은 면적이 331,000 제곱킬로미터고 수도는 하노이고 54개 민족이 있어. 엄청 많죠? 53개가 소수민족이고 하나가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비엣족이라고 해가지고 비엣. 그래서 비엔남, 베트남이 된 거야. 비엣족. 그 족이고 나머지가 소수민족이에요. 그래갖고 이 민족들이 엄청 다양해. 그리고 종교는 82%가 현재 무교예요. 왜냐면 여기는 공산국가입니다, 지금. 근데 불교 8%, 카톨릭 7%. 그 다음에 돈 단위는 동이라는 단위야. 이 나라는 특이한 게 동전이 없어요. 왜냐면 화폐 단위가 너무 커. 우리 가가지고 물 하나 사잖아요. 그럼 10만 원 내야 돼. 화폐 단위가 엄청 높아요.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야. 근데 선거를 해. 후보 한 명만 나온다 그러면 찬반 투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당 독재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딱 반대를 찍어버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갈려. 당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런 일당 독재 체제가 되겠습니다. 국가 주석이 있고 인구가 1억이야 1억. 땅도 넓지 인구도 많지. 우리 인구가 모자라 진짜.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베트남어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를 쓰는데 이게 또
원래 자기들 발음이 있었어. 소리,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표현하는 한문을 따로 만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쯔놈이라는 거야. 쯔놈. 쯔놈 문자가 우리나라 처음에 이두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요 매, 요 매 글자가 뭐냐면 엄마예요. 엄마. 엄마니까 여자잖아. 여잔데 원래 발음이 매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음으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미자를 붙여가지고 이게 엄마라는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라틴 문자가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도 이게 쉬운 문자가 활발하게 된 거는 언제예요? 나중에 고종 때 한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헐버트가 한글 보급에 엄청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헐버트가 그랬던 이유는 목적은 있었어. 뭐예요?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을 나라 없나 하고 봤더니 이제 이 베트남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너무 문자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런 문자를 알려면 지식인층 몇 명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갖고 와가지고 알파벳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요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꼭 응우라고 하는 이 알파벳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베트남에 가면 다 이런 꼭 응우를 써요. 그래서 이 문자는 1700년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되다가 많이 쓰여진 거는 1800년도 후반대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꼭 응우가 뭐가 있나고 봤어. 그랬더니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뭐가 없냐고 보세요. A, B, C, D, E, F가 없어. F. 그 다음에 G, H, I, J가 없어. 그 다음에 K, L, M, N, O, P, Q, R, S, T, U, V, W가 없어. 그 다음에 X, Y. 월드 와이드 웹. www 있잖아요. 그럼 www.을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A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문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면 같은 A인데 점을 이렇게 찍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밑에 찍고 위에 이렇게 찍고 물결로 찍고 그러니까 성조가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거기에다가 평성 하나 해서 총 여섯 개의 성이 있어요. 육성이야. 우리 중국말 배우려고 그럴 때 아씨 성조 네 개 와서 너무 힘들어. 여 주름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돼. 올라가는 거 아가 있고 아가 있고 아가 있고 아가 있고 뭐 평 이게 뭐 그렇게 사성보다 어렵지. 육성이야 육성. 근데 이제 우리가 카페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페를 써놓기는 해. 그림처럼 마치 그림처럼 받아들이긴 하는데 www.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W가 V가 두 개 붙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V를 겹했다 이 말이야. 겹이 한자 겹이 겹 비슷하니까 비캡 이렇게 읽어요.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구는 지금 카운팅 되는 게 9,555만 명 2018년에 카운팅. 그리고 이 나라는 평균 연령이 지금 30대예요. 인구 비율 하면 우리는 거의 이제 역삼각형 될 판이잖아요. 이 나라는 완전 이건데 이게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되겠어? 미래가 창창한 거야. 그래서 GDP는 200개국 중에 45위. 그 다음에 OECD 등급은 안 좋아요. 5등급. 우리나라는 1등급이더라. 그리고 산업 구조는 의외로 농업이 점점 줄고 제조업, 서비스업이 엄청 비율이 그렇죠. 젊은 애들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세계 커피 생산국 2위. 맞아요. 네. 베트남 커피는 맛있어요. 베트남 커피. 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커피가 그 아라비카여가지고 이 나라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그다지 맛이 없대요. 그 대신에 여기는 단 것과 설탕과 만나면 아주 맛있는 그 커피 성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G7인가? 그 커피가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 커피. 그리고 쌀 생산국 2위야. 여기는 뭐 2모작이 아니라 3모작. 그래갖고 이쪽에는 벼가 요만큼 자라고 있어. 뒤에는 누렇게 해야 되고 있어. 동시에 되는. 그러니까 1년 내내. 너무 좋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농사가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제일 쉬운 게 쌀농사래. 우리는 찰기 있는 거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방은 다 이렇게 좀 풀풀 날리는 안남미, 그렇죠. 그 안남도호부에서 나오는 거더라고. 안남도호부가 당나라에 안남도호부가 여기 있어서 그때부터 안남이란 말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신남방전책에서 아셈 막 이런 거 회원국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베트남에 3031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또 주한 외국인 비율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중국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오고 미국은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과 미군 가족들까지 치면 또 많고 그리고 일본이 또 가까워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많더라고요. 아셈국 중에서 그 동남아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가에서는 제일 많은 게 베트남이야. 베트남이 이렇게 많아. 그 다음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이에요. 필리핀 이렇게. 그래서 이마만큼 베트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을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베트남 시골에 가면 베트남 여자들 많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위 국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야, 이 강의를 베트남 그 여인을 가족으로 맞은 시어머니들을 앉혀놓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 김에 마지막으로 10대 교역 상대국이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1위가 중국이랑 제일 많이 해.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일본.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해가지고는 수출하고 수입에서 수출이 더 많죠. 6만 정도 많아요. 그리고 미국한테서는 한 15,000 정도의 이득을 얻어. 근데 이제 일본부터 역전이야. 수입이 더 많아. 우리가 적자야. 그다음 베트남이 이렇게 우리가 흑자인 거야. 그리고 홍콩도 흑자인데 엄청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새 홍콩 사태 그래가지고 이걸 보다 보니까 아 정치 관계나 이런 거에서 되게 어느 나라가 중요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때 위키페디아에서 한자 문화권을 검색을 하면 이 지도가 나와요. 동아시아 얘기할 때 요 베트남이 요 길쭉한 나라 있죠. 요것만 딱 포함이 돼. 그러니까 요 넘어가지고 여기 산맥을 넘어가면 이쪽은 종교도 힌두교 위주고 언어도 아예 다르고 유전자도 완전 달라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한자 문화권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한자 문화권 나라가 한자 문화권. 요게 대만. 그 다음에 요게 중국. 여기가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남한, 북한. 그 다음에 이게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야. 그래서 요 나라들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나라들이 옛날부터 역사적인 거나 많은, 그리고 이렇게 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이 한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암기. 엄청난 양의 공부 이런 게 다 필요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나라들은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들만의 가지는 국민성이 있어요. 공통된 국민성. 뭐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출세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문화가 있는 나라가 요 한자 문화권의 공통된 나라예요. 미국의 교수보다 뭐 백완공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막 이런 개념 있잖아요. 우리는 아닌 거지. 못 벌더라도 교수가 낫지 웬 배강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남아 친남방 정책을 할 때 베트남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동남아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거 있죠. 다 유교 어쨌든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 나라가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나라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아 이뻐. 이쁘다. 아 이거는 뭐냐면 아오자이라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 아오자이라는 옷은 199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옷이에요. 1990년. 1990년 나 대학교 1학년 때. 아 진짜? 어. 1800이 아니고. 1800이 아니고. 이 아오자이라는 옷 자체가 나타난 게 1930년대에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통 의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베트남을 대표하는 옷이에요. 이렇게 거의 우리 한복 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8세기예요. 1757년도에까지 이런 옷이야.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의 풍을 중국 스타일인 거죠. 중국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19세기에 1884년에서 1885년에 이건 완전 중국 옷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전에는 아오뜨턴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옷이었어요. 이 옷은 뭐냐면 요거야. 이 치마를 이렇게 네 갈래로 찢어가지고 해서 요때부터 나와요. 요때 베트남에서 그 프랑스의 침략을 받잖아요.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유럽 스타일에 그 다음에 원래 전통 스타일에 중국 스타일에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나온 옷이 바로 이 아오자이라는 옷인데요. 아오라는 뜻이 옷이고 자이가 긴 롱이에요. 그래서 롱 드레스 아오자이를 영어로 풀자면 긴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했냐?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써왔어. 응우옌 카트엉. 응우옌 카트엉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 디자이너가 요 옷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그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실루엣. 그런데 이 옷이 처음에 좀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공산국가가 딱 들었으면서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뭐 퇴폐적인 옷은 입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옷을 금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이 옷이 금지가 돼서 그냥 펑퍼짐한 그런 옷을 입고 살다가 1990년에 들어와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베트남이 남북 통일을 했잖아요. 남북 통일을 하는데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제재 조치를 감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북한 제재 조치 막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한 거야. 그러면서 베트남이 사회 국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전환이 빠른 것 같아요. 되게 실속 있게 이렇게 탁탁 전환을 잘해. 그러면서 정치는 공산 일당 독재를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인 재산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이 옷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여학생들의 교복이 거의 이 옷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문화 얘기고 이제 역사로 들어가야 돼.